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교도 천일범 제 191회차 성일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님과 그 권속들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변식진안과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다니슬과 같은 감노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노수진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법요집 548페이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림관지는 또 음식이 진리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유해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림관지는인데요. 일자 수륜 관짓는 옴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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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밝히게 했나이다. 일자 수륜 관진원은요,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 금강경 5가에 보면 규봉스님께서는요, 나와 내 것에 소지장이 있으면 지혜를 장애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모든 법의 본질과 현상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탐진치 번뇌장이 있으면 업을 만들어서 육도를 윤회하기에 이러한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인 반야의 지혜를 깨우쳐라 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다음은 음식이 입에 꼭 맞아서 진리의 법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즉 음식이 진리의 저주변에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게 하는 유해 진언인데요. 유해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께 접한 듯이 밝히겠나이다. 유해 진언은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것인데요. 원효대사께서는 외현위의 여존기나 내무소득 사후주라, 겉으로의 모습이나 형상은 존귀해 보여도 안으로 터득하는 바가 없다면 마치 썩고 낡은 배와 같느니라. 이나 산붕처여 무의도자성이라, 포묘하심자 만복자귀이라. 아상 인상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 무의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오직 자신을 낮추고 없애는 자에게 온이공한 반야의 지혜를 배우고 나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심에 절을 하는 절도량에서까지 언제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빌고 매달려야만 하는 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불자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해드리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9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